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회복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그 누구 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아버지 행하기 위하여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인생의 목적지를, 목표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혼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되,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아버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초대되어 아버지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 심령마다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오래 기도하는 그 가정가정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엉뚱한 곳에다가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호흡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엉뚱한 곳을 기웃거렸던 젊은 시절도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미움으로 분노로 에너지를 흘려보낼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확한 인생의 혼란 없는 목적지 이곳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마음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한치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노를 젓는, 그래서 맨날 제자리만 뱅뱅 도는 그런 인생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인생의 노를 저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진전이 있는, 발전이 있는, 성장이 있는, 성숙이 있는 그런 인생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주님의 심부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